고객과 즐거움을 공유하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온라인 소통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개발한 업체는 올해로 10주년이 된 IT 기반의 소셜미디어 벤처입니다. 공동대표 두 사람이 대학생 때 창업한 회사로 우리나라 최초의 IT 사회적 기업이죠. 제가 창업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되게 많이 말렸어요. 특히 이제 교수님들도 공부부터 해라 라는 얘기도 하시고 또 주변 분들도 걱정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보다 좀 걱정을 많이 들으면서 시작했죠. 얘들아 혹시 큰 집 있으면 저 안쪽에다 주변의 걱정을 뿌리치고 기어이 하고야만 창업 스토리를 듣기 위해 오늘은 중학생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회사가 왜 시작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김미균 대표는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김 대표가 대학생이던 시절 많은 유명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악성 댓글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소통에 관심이 많았던 22살 여대생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 동료들과 3년을 연구한 끝에 방법을 찾아냈죠. 어떻게 해결했냐고요? 댓글을 써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본인이 이용하는 SNS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댓글을 작성하는 이 댓글창이 이들이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댓글을 쓴과 동시에 가입한 모든 SNS로 공유돼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보게 되니까 스스로 내용을 자정하게 되고 여기에 24시간 모니터링을 더해 악성 댓글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겁니다. 서비스 설치 3년 후인 2012년 SNS 댓글 전수조사를 실시해보니 정상 댓글보다 5배나 많았던 악성 댓글이 전체의 2.7%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석세스 포뮬라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굳이 꼽자면 끈기. 네, 저희가 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 된다. 우리가 이 사업 분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사명감으로 시작해 직원 30명 규모의 작지만 안정적인 벤처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 두 공동 대표가 지녔던 끈기와 혁신성은 이제 회사의 유산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